중앙정부 외부 감사 초빙 강좌 세 번째, 얼굴을 펴야 인생이 핀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시는 한국우선연구소 박순남 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지금 딱세번 치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치료사 박순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얼굴이 펴야 인생이 핀다입니다. 예요. 살짝 스캔을 해보니까 얼굴이 펴신 분이 많으시네요. 예, 얼굴이 편다는 게 어떤 걸까요, 선생님? 얼굴이 편다. 찡그리지 않는다. 또, 웃는다. 네. 근데 정말 얼굴이 편 사람은요, 얼굴에 복바가지가 있어요. 정말 복바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복바가지 좀 이따 만드는 법 알려드릴 텐데요. 진짜 얼굴이 펴는 건 건강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에 대해서 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잘온것 같은데요. 많이 배워가야 될것 같은데, 정말 마음이 웃지 않으면 얼굴이 펼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얼굴이 펴야 되는데 그 얼굴이 펴는 방법 오늘부터 하도록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짝꿍 없으신 분도 있으시지만 짝꿍 있으신 분들 짝꿍 있으신 분한테 인사해 주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예, 인사할 때 어때요?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웃기리시죠? 다시 한번 정말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신문을 보면서 이게 저희 요즘에 실상이에요. 130에서 150까지 산다고 하는데 지금 한 100년 더 사셔야 되죠, 그러면? 저도 지금부터 따지니까 100년이에요. 근데 100년을 어떻게 더잘 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노령화 시대에 잘 살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또 친구 있어야 되겠죠. 돈도 있어야 되겠죠. 예, 네.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상태에서 갖고 있는 게 많다 하시는 분. 아, 별로 없으시구나. 지금부터 만들어 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거 할 건데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지금 다 살아 계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엄마가 한살 차이예요. 엄마가 한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병이 있어서 병원을 많이 다니세요. 근데 아빠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 어머니 모시고 오셨어요. 정말 효자시네요. 천자들인가 봐요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면 저희 엄마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근데 어떤 기회가 있어서 신체 나이를 해봤어요. 그때 저희 엄마는 75세세요. 그런데 신체 나이가 99세로 나왔어요. 놀랐죠? 저희 아버지는 74세예요. 근데 신체 나이가 55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냐는 이야기가 나오죠. 엄마가 단지 한살 많은데. 단지 한살 많은데 어머님 모시고 왔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암 환자세요. 암을 세번 수술하시고 지금 신부전증 환자십니다. 그래서 물도 드시지를 못하고 굉장히 투병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뭐냐면 다들 생각의 차이예요. 저희 아버지는 유머가 많으세요. 뭐가 많다고요? 유머가 많으세요. 잘 웃겨요. 근데 저희 엄마는 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아빠는 맨날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가령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희 손주가, 아빠 손주, 제 조카가 영어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 가서 한국어를 하지 말고 영어로만 이야기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할아버지 굿모닝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아침부터 할아버지한테 반말하래. 아침국은 감자국이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굿모닝을 못 알아들어서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와이유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와이유는 하와이에서 나는 기름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난이 심하시죠. 그리고 저희 며느리, 그러니까 아버지 며느리, 우리 올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바람 쐬러 나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얘 형제가 가서 선풍기
갖다 줘라. 니네 엄마 바람 쐬고 싶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딸인 저는 어때요? 딸인 저는 웃어요. 며느리는 썰렁합니다. 엄마는 화가 납니다. 싫었다고. 그쵸? 근데 엄마는 싫었다고 매일 지청구하는 아버지는 신체 나이가 55세고요. 병 한 번도 없어요. 암수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지하고 항상 예의 바르고 잘 잊지 않는 저희 엄마는 암수술을 세 번이나 하시고 지금 또 치매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 그쵸? 이 차이가 뭘까? 했는데요. 정말 웃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아버지는 치는 데도 없이 웃기는데 전 아버지 닮아서 잘 웃어요. 근데 제가 웃음 치료를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저희 시집을 갔는데 저희 시집이 13대 종갓집의 종손이에요. 저희 남편이 외아들이에요. 그래 저희가 시집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집 가서 사랑받으려면 시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버지 하고 잘 따라라. 그리고 잘 웃고 이쁜 짓 해. 그러면 네 사랑은 네가 받는 거야. 우리 아버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집 가서 정말 아버지한테 하듯이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시아버지 제가 시아버지가 외며느리잖아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쁘죠. 젊었을 때 더 예뻤겠죠. 이쁜 짓 좀 했거든요. 그랬는데요. 제가 이랬어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냉면 드시러 가요. 그러면서 팔짱을 딱 꼈어요. 저 이쁜 짓 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그래서 이렇게 뒷짐을 주시고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뭐 인생이 연세가 뭐 70, 80 되셨다 그러면 아 진짜 옛날 어른이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어른 같았는데 50대밖에 안 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근데 그렇게 막 이러고 가시는데 어머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 좀 와봐라. 네 어머님이 그랬더니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똥을 좀 못 가려 얘가.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니?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팔짱을 끼고 냉면 먹으러 가자고 하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시댁에서 말이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말을 꺼내서 어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저는 웃고 잘 대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거를 못하고 사니까 제가 시집가서 정말 잘 웃던 입이 딱 다쳤습니다. 그 웃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정말로. 근데요. 여러분들은 많이 웃고 사세요? 하루에 나 10번 이상 웃는다 하시는 분? 아 진짜? 정말일까요?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5번 이상 웃는다 하시는 분? 어 손이 점점 안 올라가시네요. 그럼 나는 태어나서 한번 웃어봤다. 예, 좋아. 예, 별로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갤럽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냐면요. 인생을 80으로 산다고 기준했을 때 지금은 130, 150 산다고 하지만 이때 이제 80을 기준했어요. 잠자는 시간이 16년, 일하는 시간이 21년, 먹고 마시는 시간이 9년이라고 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은 3년 반. 예, 참고로 변비 환자는 4년이라고 합니다. 마음껏 웃는 시간은 며칠이나 될까요? 마음껏 웃는 시간. 1년이나 될까? 많이 쓰셨어요.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마음껏 웃는 시간이 며칠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마음껏 웃는 시간을 80년 살면 20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놀랍죠? 네, 이 마음껏 웃는 시간은 정말 뇌에 전달이 될 만큼 폭소하는 웃는 시간이에요. 마음껏 웃는 시간. 정말 이렇게 인상 찌그리고 웃고 피식 웃는 거 말고 정말 마음껏 웃는 시간은 다 합쳐도 인생 80년 살 때 20일밖에 없대요. 놀랍죠? 예,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마음껏 웃는 시간이 별로 없답니다. 그때 갤럽에서 정말 별걸 다 조사하는 게요. 웃는 횟수를 했는데 미국인들은 15번을 웃는데요. 하루에. 근데 한국인은 7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7번 중에서도 4번은 비웃음, 2번은 기가 막혀서 웃는데요. 진짜로 웃는 거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웃을 일이 없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웃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잘 이게 지금 이렇게 웃는 방법 알려드려도 잘 모두들 따라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자. 다시요. 나는 오늘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자.
예, 한국 사람들이요 정말 웃음이 좋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웃기가 안 돼요. 웃음이 좋은 줄 아는데 웃기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일단은 걱정 의심이 많아요. 걱정 의심이 많아서 웃는 게 생활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체면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웃자고 하면요, 아, 뭐 교령님 체면에 내가 어떻게 칼날깎여 웃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체면 걱정 근심을 달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저희 딸 같아도요, 제가 자줬잖아요. 다소 목소리가 커지면 엄마 옆에서 툭툭 쳐요. 목소리 좀 낮춰. 웃지마. 창피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얼굴이 점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오늘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자. 웃음을 하는데 웃지 않으면 이 시간은 꽝이에요. 맞죠? 웃으면 엔도핀이 나올 거예요. 엔케팔린이라는 성분도 납니다. 세로토닌도 나올 거예요. 웃기만 하면 나와지는 호르몬들이 엄청 많아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혈수득이 쫙 됩니다. 아는데 안 웃어요. 그럼 누구 손에? 내 손에. 누구 손에?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자. 얼마나 안 따라 웃으면 제가 이걸 만들어 갈 것 같겠습니까? 예. 예, 웃음 치료의 역사 이거예요. 1979년에 불치병인 강직성 척추염 환자였어요. 이분이 로먼 커진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웃으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그에 치해 환자가 느끼는 병의 해부란 측에서 유머를 감정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방탄조끼라고 했습니다. 이게 유머라고 썼지만 웃음이에요. 이게 너무 놀란 게 제가 시댁에서 그렇게 웃지를 못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병이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여기 덕성여고 아시죠? 덕성여고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예, 이 동네는 진짜 제 덕성여고 나오고 덕성여대 나오고 덕성여대 선생님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굉장히 많이 살아서 천도교회관이 너무너무너무 눈에 익은 거예요. 이 앞을 10년? 아니죠. 학교 선생님 때까지 하면 20년을 넘게 지난 거잖아요. 근데 천도교를 사실 잘 몰랐어요. 뭐 역사 시간에 인내천 사상, 경천인, 뭐 최재우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다 환지 쓰느라고 배워왔지만 사실 몰랐어요. 근데 오늘 여기를 초대해 주셔서 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를 들어와서 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그렇게 애 셋을 데리고 학교 선생을 하면서 병이란 병은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허리도 못 쓰고 눈도 시뻘게 지고 손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갖고 식물인간으로 딱 자리에 누웠는데 병명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병명이 안 나와요. 뭐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아야 허리 수술을 할 거 아니에요. 또 눈에 무슨 시력이 마비됐다든가 이런 원인이 있어야 눈을 수술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 병변이 없이 제가 계속 아픕니다. 정말 아파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나보고 귀신 들렸다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야 된대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학교도 그만두고 쉬고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정말 암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책을 봤어요.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게 자가 면역 치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웃어서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면 나 웃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웃었나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인데 50세에 척추염이 걸렸는데 50세를 못 넘긴다고 그랬어요. 몇 달을 못 산다고 의사가 포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서 이 책에 나온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 굉장히 웃긴 코미디 영화를 보기 시작했답니다. 코미디 영화를 보는데 진통제 없이는 2시간을 넘길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2시간 동안 그 코미디를 보면서 막 배꼽을 잡고 웃었더니 병이 이렇게 진통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그 진통이 사라졌다 말이 안 돼.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기만 했을 뿐인데 통증이 없어졌다? 이거 뭐지? 웃음 때문인가 싶어가지고 다시 코미디 프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기 시작했더니 이 사람이 놀랍게도 통증이 사라지면서 아프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찰리 치플린과 친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이렇게 코미디 프로를 보기 시작하다가 이 사람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놀랍게도요, 이 사람이 완치된 이후에 처음에 작가였는데 의대 교수가 됩니다. 50세 넘어서. 그래서 캘리포니아대 외과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를 지내면서
웃음과 유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따라합니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진짜 무릎이 탁 쳐지는 거예요. 나 한번 웃어서 나도 고쳐야지. 병들 의사가 나에 대한 병을 모른다던데 저 그냥 죽을 수 없잖아요. 굿하고 우리 어머님이 굿해준다고 굿에다 맡길 수도 없더라고요. 저는 아직 젊었었는데. 그래갖고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웃는 사람들을 살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웃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13년 동안 그때 당시로 13년 동안 웃는 걸 잃어버려가지고 웃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웃어지는 거예요. 크게 웃으면 혼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좀 제가 고3 담임을 많이 했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스트레스 때문에 우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경직이 돼요. 저 학교 생활을 좀 작게 하고 다른 학교로 이제 남자 고등학교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애들은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웃음을 진짜 잊어버렸나 봐요. 얼굴이 굳어가지고 얼굴이 안 웃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웃는 사람들을 보니까 웃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뭘 갖고 있었을까요? 복바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옆에 짝꿍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옆에 짝꿍. 복바가지 한번 쳐다봐. 아, 그림이 복바가지. 내가 찾아봐야지. 옆에 짝꿍 한번 쳐다봐 주세요. 짝꿍 마음에 안 드세요? 다들 인사 쓰고 짝꿍 마음에 안 드세요? 짝 바꿔드릴까요? 예. 네. 짝꿍 얼굴 한번 보세요. 별로 없나? 예, 얼굴. 정말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얼굴이 다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쵸? 그래서 기분 나쁜 거 얼굴에 나타나죠.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싫어할까 사람들 굉장히 곤두서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필링이잖아요. 느낌이잖아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안 할까?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요. 얼굴에. 왠지 아세요?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선생님들. 얼굴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아, 모르시는구나. 그럼 옆에 사람 툭툭툭 치세요. 세 번 툭툭툭 치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대답해. 네. 어떻게 해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네가 대답해. 짝꿍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외기러기들이 많습니다. 예. 네. 얼굴은요, 얼이 드나드는 굴이 있다고 해서 얼굴입니다. 얼이 드나드는 굴이 있다고 해서. 눈, 코, 입, 귀. 그쵸, 굴, 구멍이죠. 굴이죠. 근데 여기 얼이 드나든데, 얼이 뭐예요? 마음, 혼, 영혼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이나 느낌이 드나드는 거죠. 늙는다는 이야기합니다. 늙는다. 그쵸? 아까 130세에서 150세까지 산다고 했는데 그 늙는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막 못상해요. 왜? 늙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늙은이. 늙은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늙은입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젊어지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늙은입니다. 늘 그렇게 사는 사람. 근데 내가 80, 70, 90이 먹었어도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 건강해지려고 하는 사람, 젊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젊어지죠. 점점 더 젊어지는 사람이죠. 젊은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은이 하실래요? 늙은이 하실래요? 젊은이. 젊은이! 내 선택이야. 예. 네. 근데 늙어가면서 점점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늙어간다는 증거는요, 감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랍니다. 감정. 감정이 제일 많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냥 젊었을 때는 애기들은 쉬는 때도 없이 웃잖아요. 그쵸? 한번 애기처럼 웃어볼까요? 한번 웃어보세요. 오늘 보고 듣고 따라하자고 했어요. 한번 히히. 애기처럼 히히. 네, 애기 때는 쉬는 때도 없이 웃어요. 그쵸? 쉬는 때도 없이 웃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걸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18살입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18살인데 걔가 들어오면 이야! 우와! 엄마 진짜 뭐 해놨어? 얘는 뭐든지 다 감탄사예요. 아직까지. 18살인데. 근데 28살이에요? 25살이에요, 우리 애들이? 28살이 아들이고 25살이 딸인데요. 걔네들 들어오면 아, 힘들어. 이러고 집안문 뚜껑 닫고 들어가서 쉬게 바빠요. 얘는 떠들지를 않아요. 근데 막내는요, 들어오면서부터 이야 엄마 뭐 했어? 오늘 뭐 먹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젊다는 거예요. 이제 25살짜리 벌써 너는 벌써 늙어갔다. 감정이 없어지냐? 감탄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나이 든다는 거 감탄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많이 감탄하고 산다. 옆에 있는 것이 예쁘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뻐 보인다.
내가 늙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점점점 나이가 들어 우스소리가 줄어들면 내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지 않는다. 나 늙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이 20대라도 내가 웃지 않는다. 나 늙었다. 그쵸? 나 잘 웃는다. 감탄 잘한다. 이야! 잘한다. 한번 해볼까요?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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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젊은 거예요. 우리 젊은 소리로 옆에 친구한테 칭찬을 한번 해줄게요. 옆에 쪽한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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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에 친구한테 칭찬 한번 해주는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굿! 해보세요. 얘기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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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사. 유치하죠? 근데 정말 재밌어. 효과 있어. 중독성 있어. 해보세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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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까 지금 우크라이니까 아까보다 표정이 굉장히 예뻐지셨어. 처음에 왔을 때는 저 멀어가지고 이거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할 정도로 다 얼굴이 부담이셨는데 지금 좀 많이 풀리셨거든요. 이제 강의한다고 하면 되지. 이제부터 복과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얼굴에서 지금 웃고 있는 사진이 어떤 걸까요? 오른쪽. 오른쪽. 아,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볼까요? 한쪽이. 볼까요? 어떻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이니까 가능해요. 근데 이 얼굴에서 보다시피 어떤 얼굴이 웃는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 웃는 얼굴이죠? 네. 이거의 특징이 뭘까요? 입모양. 그렇죠? 입모양이 얘는 복을 받게끔 세워져 있죠. 근데 얘는 복을 저도 이렇게 쪽박아지예요. 세 내려가면서 내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입꼬리가 내려가 있는지 따라서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 일단 굉장히 유리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철에서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신 분들은요 얼굴이 확 펴 있으셔요. 그런데 입꼬리가 붙여져 있는 분들은요 무슨 걱정심이 그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보입니다. 얼굴에 얼굴은 어린 누나들을 둘이라고 했잖아요. 얼굴이 활짝 핀다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이 핀다는 겁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죠. 이 얼굴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애기. 너무 예쁘죠? 이 애기처럼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해주세요. 까꿍해주세요. 짝꿍, 까꿍. 네. 이 복꽃가지가 까꿍 시작. 까꿍. 어, 좋아요. 이 애기들을 보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복꽃가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입꼬리를요, 귀미까지 찢으세요. 귀미까지 찢으세요. 아, 선생님 입술 벌려야지. 애기 입술 벌렸잖아요. 입꼬리를 입까지 찢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바가지. 오늘 여러분이 복바가지를 만들어 가시느냐 안 가시느냐에 따라서 저녁에 반찬이 달라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복바가지 시작. 복바가지. 5초간 머물러서 입꼬리를 찢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바가지 찾아볼게요. 시작! 복바가지! 오, 정말 잘하십니다. 제가요, 정말 잘하십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당연하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하지! 근데 몸을 좀 써야 돼. 두 손만 세 내리면서 당연하지! 시작! 당연하지! 오,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십니다! 당연하지! 바로 그거예요. 이 애기 때 얼굴이요, 시도 때도 없이 웃는 이 애기 때 얼굴이요, 요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쪽박아진 사람이 됩니다. 누구예요? 닉슨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케네디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내가 왜 졌어 도대체? 정책면으로 보나 인간성으로 보나 뭐든지 내가 이겨. 근데 왜 졌어 하고 여론에 대해 따졌답니다.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너무 멋있어요. 너처럼 그렇게 찡그린 얼굴에는 내가 신뢰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신뢰성이 없어. 너 손
최고라고 엄지척 했는데 네 표정은 루저야. 예, 안 뽑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바꿨습니다, 닉슨이 표정을. 그랬더니 당선됐어요. 이 표정이 어때요? 이 얼굴 쪽박아지잖아요. 인상 쓰고 있잖아. 근데 복박아지 만들었잖아요. 이모 환하게 보이게. 이러고 나서는 어때요? 신뢰가 가는 얼굴이잖아요. 웃는 얼굴에 신뢰가 간다는 거죠. 웃는 얼굴에 침묵 뱉는다고. 예. 내가 인상 쓰고 있는 얼굴인가 아니면 웃고 있는 얼굴인가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방법은요, 잘 웃게 해서 기분이 좋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쵸?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박수 언제 쳐줘요? 칭찬해줄 때? 환영해줄 때? 축하해줄 때? 그쵸? 남들한테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칭찬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박수를 잘 못 칩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박수를 크게 한번 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옆에 사람은 인간성 확인하려면서 한번 박수를 칠 건데요. 박수를 잘 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크게 칩니다. 어떻게 치라고요? 어떻게? 네, 15번 이상. 예. 네. 내 그러니까 박수가 건강에 좋은 줄 아시죠? 모든 경혈이 손바닥에 있어요. 마주쳐서 예,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항성과 함께 하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소가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수 한번 쳐볼게요. 제가 박수 준비하면 야! 그쵸? 박수 시작하면 치는 겁니다. 박수 준비! 야! 박수 시작! 쳐주신 옆에 분들 인간성 너무 좋으시다고 굿굿 베리고 시작 굿굿 아, 훌륭하세요. 감탄사를 지금 여러분들 평소 때 안 하시던 감탄사를 지금 마구마구 발사하고 계시잖아요. 엔돌핀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감탄사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한번 해볼게요.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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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이돌핀 나온 거예요. 왜? 어우, 어색해갖고 입 딱 다물고, 다물고 계시는 분은 다이돌핀이 안 나왔어. 정말 이 감탄사는요, 늙음의 징조도 되지만 엔돌핀, 다이돌핀을 발사하는 정말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여러분들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우울증 걸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마음을 컨트롤 못해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우울증 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신경학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포 부분이나 어떤 이 신경학적인 이 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호르몬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호르몬에 대해서 나올 텐데 세로토닌이 웃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세로토닌. 엔돌핀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엔돌핀이 무슨 물질이에요? 진통제죠. 그쵸? 예. 통증을 줄여주는 물질이 엔돌핀이에요. 그래서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니까 통증을 줄여줘서 아까 노만 커즌스 같은 사람이 통증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저도 노만 커즌스를 보고서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복바가지를 보고 하다가 웃음을 배우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멀쩡히 두 다리를 서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허리 멀쩡하게 서 있잖아요. 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리도 못 쓰고 손도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았고요. 굉장히 심각했던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애가 셋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이렇게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진통제는 주는데 처방을 안, 그러니까 치유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병명을 모르니까 너무 무섭죠. 네. 근데 진짜 웃고 나서 그 마음이 풀어진 거죠. 네. 오셨어요? 예. 네. 여러분들 지금 재미있는 비디오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웃었어요. 그쵸? 재미있는 비디오가 나오니까 웃었는데, 짧아! 몇 초 웃었을까? 3초? 2초? 별로 몇 초 안 돼? 1초 정도밖에 안 웃었어요. 근데, 웃어서 노만 커즌스가 병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요, 50세에 죽는다고 했는데 7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그 이유는
이름이 뭐냐면 폭소를 했기 때문이에요. 뭘 했다고요? 폭소. 진짜 웃게 되면요. 진짜 웃게 되면 15초 이상 길게 웃으면 뇌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볼인 메모리얼 병원에서 15초 그냥 웃으면 이틀 더 산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인디아나주의 볼 메모리얼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여기서 웃음을 가지고 대체의학 쪽으로 예방의학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초 까 같이 할게요. 15초 그냥 웃으면 이틀 더 산다. 한번 3초만 하고 웃어볼까요? 시작. 3초 웃기도 너무 힘들어, 그쵸? 예, 네, 이 폭소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웃음 운동을 가르쳐 줄 겁니다. 15초 이상 웃으면 더요, 이틀을 더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초를 웃어줘야 뇌가 반응을 한다는 거죠. 한번 저 따라 해볼게요. 하하. 하하. 근데 웃음을 운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할 수 있죠. 웃음을 운동이라고 하면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저희가 숨을 들이실 때 어때요? 산소가 들어가고 내쉴 때 독수와 이산화탄소가 빠진다고 하잖아요. 웃음소리 한번 내보세요. 하! 하하! 어때요? 뱉어지죠? 나오죠? 독수가 빠집니다. 하실게요. 하! 하! 더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폭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잠깐 웃어주는 거 말고. 예, 그래서 한번 저 이거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자기 같은 자기가 자기더러 자기라고 하면 자기는 자기 같은 자기한테 자기라고 할 수 있어 자기? 예, 여기서 자기는 몇 번 들어갔을까요? 예, 제가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선물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반짝반짝 웃죠?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가하면 화를 냅니다. 이렇게 한 대 툭 치면 어떻게 해요? 열받죠? 화나죠? 근데 얘는 웃어요. 왜 쟤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요거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다시 따라합니다. 다시 따라하는데 정말 잘 따라하셔야 되고요. 끝나자마자 손을 드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끝나자마자. 예. 다시 따라합니다. 자기. 자기는 자기 같은 자기가 자기더러 자기라고 하면 자기는 자기 같은 자기한테 자기라고 할 수 있어 자기? 여기서 자기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땡! 13번 손 들고 계세요. 만세! 만세! 틀렸어요. 몇 번? 15번. 아 그렇구나. 다시 따라해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 다시요. 이거 가져와서 자기, 자기는, 자기 같은, 자기가, 자기더러, 자기라고 하면, 자기는, 자기 같은 자기한테, 자기라고 할 수 있어? 자기? 12월 또? 그렇게 우호적 순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누구한테 드려요? 누가 정답인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11번이라고 하신 분들 손 들어서 몇 사람? 그분들 중에서 이걸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만 손 들어주세요. 따라 해보세요. 못 따라해. 근데 따라 하시지는 못하는데 끝까지 손 들고 계셨어요. 저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11번이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 같은 자기가 자기더러 자기라고 하면 자기 같은 자기한테 자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자기 같은 자기가 자기더러 자기라고 하면 자기 같은 자기한테 자기라고 할 수 있다. 네, 별로 없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별로 자기가 자기를 안 좋아해. 그쵸? 자기가 자기를 좋아해야 남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행복해야 내 기분이 바깥에 전달이 되잖아요. 누구부터 행복해야 돼요? 나부터. 누구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내 기분. 그쵸? 내 기분이 좋아야 옆에 사람한테 기분이 좋으니 전달이 되잖아요. 일본의 박사가 논문을 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15%가 전달이 된대요. 몇 프로요? 15%. 네. 그 친구의 친구한테는 몇 프로? 15%. 10%. 네. 근데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한테는 몇 프로?
6%.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친구한테는 몇 프로일까요? 별 상관이 없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웃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웃는 방법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웃고 있으면 자기도 웃는 줄 알아요. 자기도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엄마가 얼굴 찌그러지면 애는 막 불안하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웃고 있으면 내 기분도 좋아하죠. 옆에 찡그리고 있으면 전염되죠. 그래서 웃음은 전염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웃어요. 그래서 내 얼굴이 거울이다.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죠? 상대가 웃어야 웃잖아, 거울은.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내 기분 좋음이 전달되는 게 봉사입니다. 그 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인애천 사람을 사랑하고 아까 말씀 가르쳐 주셨는데 경인애천 또 말고 또 뭐였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 해줬던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쵸? 아니요 선생님 말 아까 그분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내가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저거 여기 있는 분들이 웃으면 대박이겠다 포교하는데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예.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자기를 존중감이죠 자존감이죠 예. 정말 사람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면요 걱정의심도 많고 체면도 있지만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마음 웃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좀 어두운 얘기들이지만 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지금 행복지수가 120등이라고 했는데요. 이 행복지수가 1등인 나라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글라데시였어요. 지금은 어딜까요? 부탄입니다. 부탄. OECD 국가가 34개국인데 우리나라가 32위래요.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럼 우리나라보다 더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나라는 모든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회예요. 그쵸? 경쟁사회를 하다 보니까 매일 이겨야 되고 해내야 되고 학벌 있어야 되고 족벌도 따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낮다라고 하는데 1등인 부탄은요 나라가 방글라데시도 못 살았잖아요. 그 뒤를 이은 부탄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10분의 1 작죠? 인구가 75만 명이랍니다. 그럼 서울 인구가 몇 명이에요? 1000만. 여기는 너무 유식해. 어디 가서요? 서울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알아야 돼? 이런 표정이 있죠. 그런 거 왜 알아야 되냐고. 서울시장이 누구야? 그런 거 알아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1000만 인구입니다. 그럼 부탄이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그쵸?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100명 중에 97명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행복해.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네, 그거 왜요? 그럼 그냥. 왜 행복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냥. 네, 그 사람들은 그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다 웃어요. 웃고 다녀요. 너무 놀랐어요. 며칠 전에 비정상회담이라고 그 외국의 남자애들 잘생긴 외국의 젊은 남자들이 나와서 하는 비정상 회담이라는 게 있는데 부탄 사람이 나왔었어요. 봤어요? 그 친구 계속 웃고 있잖아요. 그 엘씨가 얘기하잖아요. 아 부탄이 행복지수가 1인 이유가 있군요. 굉장히 잘 웃으신데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잘 웃습니다. 부탄 사람들은. 그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 덴마크. 덴마크가 1등이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그 덴마크는 왜 1등을 했을까요? 거기 예, 정책적으로는 복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365일 중에서 300일이 비가 온대요. 햇볕을 볼 수 없는 나라. 근데도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는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실제적으로 정말 잘 웃는다는 거죠. 만족지수 비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복지가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 옆에 사람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의료비 다 돼줘요. 복지 50% 자기 수입의 50%를 다 세금으로 냅니다. 덴마크는. 내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정부를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도 없잖아요. 의료비도 다 돼줘요.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다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잘 웃습니다. 왜? 경쟁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요 저희 엄마가 암수술을 3번 하시고 신체지수가 99세라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신체 지수가 55세. 40살이나 많은 여자랑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그 병원에 모시고 하면 어머니 모시고 왔냐고 효자라고 한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 이 성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100살 넘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백전백승, 뭐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가야 돼요. 한번 볼게요. 암세포의 성격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꼼꼼함, 완고함, 완벽주의, 자기중심적, 웃지 않음, 부정적, 침울함, 독점주의. 안에 걸리기 쉬운 성격 보겠습니다. 꼼꼼함, 완고함, 완벽주의, 자기중심적, 웃지 않음, 부정적, 침울함, 독점주의.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저거 보면서? 막 집에 있는 사람도 생각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집에 있는 사람 생각나죠? 우리 집에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 뭐 남편은 내가 고치고 살아갈 거니까 괜찮은데 저희 엄마 아버지 얘기 좀 할게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근엄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한 엄마, 웃기는 아버지. 우리 집 컨셉이 그거예요. 아빠는 웃기고 엄마는 엄하고. 엄마는 진지하고 아빠는 싫었고. 우리 엄마의 표현에 따르면 싫었고. 네. 근데요 아버지는 덜렁거려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털털해요. 그리고 잘 웃어요. 유머도 많고. 예, 네, 그 75세, 55세의 그 신체 나이를 갖고 있다니까요. 혈관 질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우리 엄마는요, 웃지 않아요. 우리 시험자하고 똑같아요. 아버님, 냉면 드시러 가세요 했다가 저 굉장히 웃음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가 너 가서 네 사랑은 네가 받아야 되니까 웃어라 그랬다가 제가 우리 엄마 같은 시아버지 만나서 아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웃지 않는데 웃지 않다 보니까 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완벽주의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어떤 분이냐면요. 이렇게 서랍을 딱 열었는데 팬티, 양말, 러닝이 딱 일자로 접혀서 앞으로 나가니까 돼 있어야 돼요. 저희 엄마 성격이. 놀랐죠? 네, 그리고 옷걸이 행거가 딱 간격을 맞춰서 색깔별, 크기별, 길이별로 쫙쫙 맞춰있어요. 진짜 센치가 안 틀려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래요. 그 장모랑 너무 잘 맞겠죠. 정말 꿍짝꿍짝이 잘 맞아요. 근데 우리 남자랑 나랑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남편은 당뇨병도 있죠. 고혈압도 있어요. 혈관질환이. 이게 진짜 일리가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도 뇌혈관질환이 있어서 치매가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성격 바꾸고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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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떻게 성격이 바뀌시냐고. 일단 복바가지 만들자. 복바가지 시작. 복바가지. 예. 네. 웃는 얼굴에 좀 암이 못 온대. 웃어 웃어 막 맨날 그럴 때 뭐라고 막 하다 보면 웃어 웃어 그러는데 이렇게요. 완벽주의다 보니까 완벽주의자들이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기준이 다 있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이 돼줘요? 안 돼줘요. 그 자기는 완벽한 만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해요. 인정 욕구가 있는데 누가 인정해줘? 짜증나는데. 그쵸? 힘들어요. 자기는 옳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옳다야. 인정받고 싶은데 누구도 너는 옳다라고 얘기 안 해주고 비난해. 그러니까 자기도 스트레스. 옆에서 시달리는 나도 스트레스. 우리 아버지도 스트레스. 이렇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럼 병이 든 사람은 자기가 병이 들어서 아프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거예요. 그래서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암이란 글자인데요. 얘를 알고 가면 우리는 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볼까요? 뭐가 세 개예요? 입구자가 세 개입니다. 입구자 세 개가 산처럼 쌓여서 병이 됐습니다. 그쵸? 입구자 세 개가 뭘까요? 먹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산처럼 쌓여서 병이 됐어요. 그러면 안 좋은 거 먹고 안 좋은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 듣고 이게 산처럼 쌓인 게 병이 암이야. 그쵸? 그러면은 암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듣고 좋은 소리 하고 이거를 산처럼 쌓으면 건강해지겠죠. 예, 그거예요. 근데 좋은 거 먹고는 요즘 사람들이 잘해요. 웰빙을 알아. 텔레비전에서 매일 먹방 나와요. 그쵸? 그래서 좋은 거 먹고는 되는데 좋은 거 더 잘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는 분? 모르면 네가 대답해. 옆에서 네가 대답해. 뭘? 요 진짜 잘 먹어야 되는 거 있어요. 뭘 잘 먹어야 될까요? 뭐?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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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찬사 이겨! 우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잘못해? 일단 나는 건강해지기로 마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 왜?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그런데요, 내가 행복해지기로 마음 먹는 거죠. 나는 오늘 행복을 선택한다. 네, 내가 선포하는 만큼 이 우주의 에너지가 저에게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우주의 기의 에너지를 끌어올려면요,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오늘 행복을 선택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것 중에서. 그리고 좋은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한 말처럼 어떤 거야?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건강해. 근데 이 당연하지란 말이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해져야 했는데 내가 나는 건강해. 나는 행복해. 당연하지 라고 했는데 뭔가가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반응이 있어. 뭐가 당연해? 내가 뭐가 행복해? 나 건강해? 무릎도 쑤셔갖고 죽겠고 정말 뒷골도 땡기고 정말 이렇게 붙잡는 것들이 있어. 나는 행복해 그러면 큰 자식은 속썩이고 집 사달라고 막 불평불만들 이렇게 속으로 걱정근심들이 올라오면 당연하지가 안 나오죠. 그쵸? 당연하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정말 마음 웃기가 되고 내가 진짜 웃음이 나오잖아요. 당연하진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당연하지가 안 나오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밟아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지로. 그러다 보면은 선포되는 대로 끌려옵니다. 당연하지. 나는 건강해? 당연하지. 선포하세요. 나는 행복해? 당연하지.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당연하지. 왜? 당연하지.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좋은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는데요,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귀 막아요? 귀 막아요? 근데요, 옆에서 들리는 소리보다 내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사람들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인가, 아우, 짜증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인가, 정말 짜증나.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인간이 안 듣고 내가 먼저 들어. 그쵸? 내가 먼저 듣죠? 그 인간이 먼저 들었어요? 아니요. 내가 먼저 들었어요. 개나리 식장생 그렇게 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열받아 갖고 아주 개나리 시베리아 식장생 갖고 했는데 그 소리 누가 먼저 들었어요? 저놈은 못 들었어요. 내가 먼저 들었지. 내 귀로 먼저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내 귀로 먼저 듣는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를 위해서 좋은 말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네, 좋은 말하고 좋은 마음 먹고 좋은 얘기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암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박은철 국가암관리사업단장님 계세요. 이분은 평생을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0세까지 살면 32%가 암에 걸리고 국내 사망 28%는 암으로 숨진다. 아까 그 암 사모님 보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더 무서운 말 있어요. 10년 내에 남자의 절반이 암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진짜 요즘은 암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희망도 있죠. 이 노동현 교수는 말씀하십니다. 암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암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암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100조 개의 세포 중에 암덩어리, 암세포가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한테는 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암덩어리다. 병든 세포들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암덩어리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있다. 웃음과 자신감이다. 뭐다고? 웃음과 자신감. 한번 3초만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잘하십니다. 네. 자신감과 웃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웃음에 대한 생각들이 있죠. 웃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웃음이란 이거는 인문학적인 얘기예요. 쾌적한 정신활동의 순환되는 감정의 반응이다. 기분이 좋아야 웃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또 여유가 있어야 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정관념이
가려움이 부서져 나갈 때 터져 나오는 통쾌한 소리. 아하 이거죠. 아하. 가려움 이런 거예요. 교령님 같으신 분이 잘 안 웃으실 것 같은데 큰 소리로 웃으셨다. 그러면 아하, 우와, 이야 되잖아요. 그렇죠. 뜻밖이잖아요. 그렇죠. 뜻밖이다. 저희 그 동창 중에요. 조폭 출신이 있어요. 조폭 출신. 진짜 애들 소문에 엄청나게 깡패예요. 깜빵에도 갔다고 한 애가 동창회를 나왔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를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의외의 면이 보인 거예요. 너무 꼼꼼한 거예요, 얘가. 아니, 모임에 있는데 모든 친구들의 상황 하나하나를 자기가 다 캐치를 해서 맞춰줘요. 집에도 데려다주고 먹을 것도,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으면 고기도 갖다주고 물도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제가 깜빵 갔다 오네, 맞아? 이렇게 너무 의외의 면이 보이는데 너무 잘 웃어요. 어머, 제가 웃음 배웠나? 할 정도로 잘 웃어요. 진짜 입꼬리가 복바가지야. 너무 의외잖아요. 그래서 내가 급속도로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급속도로. 걔가 정말 안 호감이었는데 급속도로 호감이 생기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100% 이상 증가가 되더라고요. 의외성이죠. 그 친구를 보면서 얼굴이 찡그려졌을까요? 웃음이 나왔을까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와, 괜찮은 친구네. 좋은 친구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폭, 깜빵 갔다 온 아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의외성이잖아요. 근데 물어봤습니다. 너 원래 이렇게 잘 웃었어? 너 왜 깜빵 갔어? 지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자기 갔다 왔다고 그 훈장처럼 얘기하는 사람 이제 가오다시 있잖아. 앉아서 가오다시. 가오 잡느라고 야 내가 거기 있을 때는 말이야 엉냐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라서 옆에 못 갔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왜 깜빵 갔어? 그랬더니요. 아 그거? 누명 쓴 거야? 근데 그 말이 그냥 믿어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누명 썼다니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은 신뢰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웃을 일이 있어야만 웃는다. 이런 일이 있어야만 웃는다라는 거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웃을 일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별로 그렇게 쾌적하지도 않고 여유 있게 막 생활을 즐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더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 웃을 일을 찾다 보면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어떻게? 이렇게. 읽어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네, 제임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애들도 이 말을 잘 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예, 이거를 따라하시는 몇 분만 이게 자기 귀로 들어갔어. 지금 자기 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하시는 분들은 자기 게 안 됐어. 자기 귀로 안 들어갔으니까. 다시 할게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웃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웃음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 물개도 웃잖아요. 물개도. 예. 지금부터 웃음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운동. 웃음은요 유산소 운동이에요. 뭐라고요? 유산소 운동이다. 지금부터 웃음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웃음 운동에는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 따라합니다. 첫째, 네, 동작을 따라하면 기억에 잘 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 크게 웃는다. 시작. 크게 웃는다. 네, 크게 웃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자신감. 네, 우리가 배에다 힘을 주면요 배심 좋다라고 얘기하는 큰 소리로 하 따라합니다. 하! 하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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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을 때는 크게 웃어야 병이 다 날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아플 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자신감. 우울해도 떨어지는 게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키우는 데는 크게 웃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크게 웃는 거예요. 근데 배에다 힘을 주고 웃으면 배심 좋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배심 좋다. 배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저 따라합니다. 하! 정말 잘하십니다. 다시요. 다시 따라합니다. 배에다 힘 주시고 이 천도교의 지금 9층이죠. 저 1층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어요. 9층을 뛰어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크게 한번 내질러 보는 거예요. 나갈 이게 소리 지를 때요.
이산화탄소와 독소가 다 빠져나갑니다. 진짜 해볼게요. 하! 때 이 광대뼈가 움직여진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네, 안 움직여주시는 분들 다시 해볼게요. 하! 하하! 안 움직여주세요? 다 움직여주시죠? 안 움직여주시면 119 불러야 돼요. 이 광대뼈가 움직여주죠. 얼굴에 80개의 근육이 있어요. 몇 개? 거기서 27개가 큰 소리를 웃을 때 움직여준대요. 하! 크게 울 때 하! 하하! 네, 그럼 얼굴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겠죠. 아까 우리가 일부러 폭발하지 이거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크게 웃으면 안면 근육이 다 움직여져서 풍부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폭발하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크게 하! 하! 하하! 하하! 정말 잘하십니다! 잘하야지! 네! 크게 웃는 거예요. 크게.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자신감. 뭐가 생긴다고요? 자신감. 옛날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적게 이순신 장군 한번 이렇게 이순신 장군도 그러셨을 것 같아. 적장을 딱 보면 딱 째려봐요 일단. 딱 째려보고 우와 가섭다. 네. 근데 이 장군이 그 사람을 가서 개선 지역을 하려고 크게 웃어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전쟁에 나갔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그 두려운 마음을 큰 웃음소리로 웃어 버린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웃어서 버린 거죠. 두려움을 버린 거죠. 네! 웃어 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장미처럼 웃어 볼게요. 우와! 가슴다! 시작! 우와! 아, 정말!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쵸?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아픈 것도 있고. 뭐 살다 보면 너무 많은 문제들인데 문제로 보면 너무 크잖아요. 가스러운 거예요. 웃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말 속 시원해집니다. 네, 웃어서 버리는 거.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크게 웃는다. 두 번째 운전 따라합니다. 둘째. 둘째. 길게 웃는다. 시작. 길게 웃는다. 이걸요, 좀 유치하지만 따라하다 보면요, 운전하다가도 생각나요. 길게 웃는다. 예. 네. 기억이 굉장히 잘 납니다. 저 따라합니다. 하. 650개의 근육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650개의 근육 중에서 231개의 근육이 움직여줍니다. 몇 개요? 231개의 근육이 움직여집니다. 더 놀라운 건요, 얘가 15초 이상 웃으라고 했잖아요. 아까 15초 이상 웃으면 뇌에서 전달이 돼서 모든 호르몬들을 방출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뇌가 좀 바보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제가 시켜서 웃었잖아요. 웃겨서 웃은 거 아니잖아. 근데 뇌는요, 웃었을 때, 15초 이상 웃었을 때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11.5초래요. 11.5초를 넘기면 얘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한 그 예를 볼게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는 같나요? 좀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대답은 같다. 예스. 예. 왜냐면 볼게요. 우리가 그 레몬 드셔보셨죠? 레몬 안 드셔보신 분? 레몬 안 드셔보신 분 있으면 이게 안 돼. 레몬을 반을 뚝 잘라보세요. 그리고 손바닥에다 올려보세요. 레몬. 서요 안 서요? 어머, 레몬 안 드셔보신 분도 있나 봐. 안 찡그러지시는 분이 계시네. 그분은요, 빙초산 세 방울 뿌리세요 빨리. 레몬에다 빙초산 세 방울 짜보세요. 짜. 너무시죠? 드셨어요 지금? 아니요. 입으로는 안 드셨는데 머리로는 드셨어요. 반응했잖아요 뇌가. 온몸에 흐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안 오그라지시면 손으로 써요. 앰뷸런스 불러야 돼요. 네, 반응한다는 거죠. 뇌가. 그래서 우리가 가짜로 웃어도 효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하는 거잖아요. 웃겨서 웃는 거 아니냐고 우리 바꿨잖아요. 웃음은 운동이다. 다시 웃음은 운동이다. 네, 웃음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나도 웃을 수 있잖아요. 운동이니까. 비가 와도 웃을 수 있잖아요. 운동이니까. 열받아도 웃을 수 있습니다. 운동이니까. 웃어서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의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650개가 231개의 근육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요. 뇌에 전달이 돼서 호르몬들이 나오고 신체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혈 소통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얘기예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기혈 소통이, 이거는 동의보감에 나온 말씀이지만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도 기혈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와요. 그렇지만 마음도 막히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스럽잖아요. 남편과 막혔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막혔어요. 고통스럽죠.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머리와 이 뇌와 구체가요 완전히 연동돼. 우리 컴퓨터 이거 하면은 링크 걸어놓는 거 있죠. 그것처럼 연동됩니다. 같이 움직여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럼 또 마음이 아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길게 웃어서 우리의 호르몬들을, 기분 좋은 호르몬들을 방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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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대화! 온몸으로 웃는다. 시작! 온몸으로 웃는다. 네, 배와 온몸으로 웃는다는 것은요, 퍼벅 절단된 얘기예요. 뭐라고요? 네, 또 박장대소. 네, 미국 사람들은 엄청 저렇죠. 외국 사람들은 싫었게 그냥 씩씩 웃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을 줄은 모른대요. 그냥 웃어봤잖아요. 이 정도? 네, 큰 소리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웃지 않지만 한번 터지면 어때요? 걷잡을 수 없어요. 방바닥을 두들기면서 막 굴러가면서 막 깔깔깔깔 우리가 웃잖아요. 한번 터지면 그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건강한 게 한번 웃었다 하면 대량 방출. 네, 그거잖아요. 그래서 배와 온몸으로 박수치면서 웃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네. 근데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우리 오장육부를 마사지 시켜줘요. 뭘 마사지 시켜준다고요? 오장육부.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오장육부 운동하는 운동 해보신 분. 오장육부를 나는 마사지 해봤다. 어, 진짜요? 오장육부 마사지? 천둥이에요. 수련! 출근 수련을 할 때 오장육부가 움직이고. 와, 저는 나 그거 배워야겠다. 아, 진짜요? 어, 염주. 오, 열쇠. 오장육부가 수련하면. 좋다. 좋다. 아, 그렇구나. 예, 네, 근데요, 정말, 이, 그거를 천도교인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 못하잖아요. 보통 사람, 웃으면 오장육부가 마사지가 되는 거예요. 간도 마사지가 되는 거예요. 우선 한번 해볼게요. 하! 하! 지금도 웃을 건데 여기 흉선 따라합니다. 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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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선 아니에요. 흉선. 네. 흉선이 벌어지면서 어때요? 갈비뼈 주변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간이 마사지가 되고요. 대장이 마사지가 돼요. 그래서 웃다 보면 변비도 없어져요. 정말 놀라운데요. 한번 따라볼게요. 하. 하. 하하. 박수 치면서 한번 쉬면서 기회가 없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정말 잘하십니다. 어때요? 웃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셨죠? 네. 웃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셨죠? 네. 웃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꼬인 일도 풀립니다. 뭐가 한다고요? 꼬인 일도 풀려요. 네. 왜냐하면 마음이 그만큼 꼬인 부분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로워졌잖아요. 아까 웃음에 수반되는 그 기뻐서 웃고 즐거워서 웃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 안 돼서 우리 웃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거꾸로 웃다 오면은 기분이 좋아져서 웃고 마음이 풀어져서 웃고 감탄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얼굴이 펴서 인생이 바뀌려면요, 얼굴을 복받아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요, 뭘 하냐면 말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한다고요? 말 바꾸기. 아까 우리가 좋은 말하고 좋은 말 듣고, 예, 좋은 거 먹는다고 했잖아요. 행복을 선택하는 마음 먹어서 우리가 좋은 말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는 행복해? 당연하지. 나는 건강해? 당연하지. 나는 이 시간의 이유를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당연하지.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이 인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 그 사람의 인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보이죠.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동물이라고 했잖아. 인성이 보입니다.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도인의 얼굴이 나타나죠. 수련한 사람들 얼굴이 맑잖아요. 영이 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수련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보이는 저는 사실 뭐 수련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그 마음 수련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엄마 너무 인상 좋으시다고 나한테 그래요. 너무 영이 맑아 보인다, 인상 좋다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봤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는 방법은 하나예요. 영이 뭐예요? 맑아요. 진짜로 돌을 닦으신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오, 저 사람은 수련한 사람이다, 이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 돈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나한테, 인상 너무 좋다, 그러면서, 복 받아야 된다고, 저 사람의 복을 벌다 된다고, 이러면서, 나중에 꼭 몇천 원이라도 달라고 하고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안 맑아요. 진짜로.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얼굴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데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보여요. 우리 아버지 18번이 뭔지 아세요? 야, 웃기지 않냐? 우리 아버지 18번. 야, 웃기지 않냐? 우리 아버지는 18번이 웃기지 않냐? 뭐가 웃긴데? 그럼 나는, 웃겨, 아빠. 난 딸이니까. 근데 우리 며느리는 뭐라 그래요? 뭐가요, 아버님? 우리 엄마 뭐라 그래요? 에휴, 또 싫었게. 네, 반응이 다르죠. 근데 우리 엄마 18번은 뭐하냐? 아이고, 머리 아파. 우리 엄마 18번은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가 18번이에요. 근데 우리 손주, 아니, 우리 엄마 손주. 우리 조카를 보니까 걔는 18번이야. 배 아파요. 배 아파. 걔는 욕구불만일 때 배 아파. 장형인가 봐요, 애가.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 있거든요, 사람은. 성격을 나눌 때. 근데 얘는 장을 주로 쓰는 본능에 충실하던 애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배가 아파요. 우리 엄마는 머리형이라 머리가 아픈 거예요. 가슴형들은요, 가슴이 아프대요. 잘 쓰는 말이. 머리 아파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야, 머리형이야. 가슴 아파. 너무 감정을 많이 써요. 감정 중추가 발달된 사람들이라, 가슴 아파. 아이고, 힘들어. 이게 되는데. 또 이 본능들 많이 쓰는 장형인 사람들은, 아우, 배 아파. 아우, 배 아파. 소화 안 돼. 소화 안 돼. 그런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는 머리 아파. 근데 우리 아버지 18번? 재밌지 않냐? 웃기지 않냐? 재밌지 않냐? 웃기지 않냐? 75살이 됐는데요, 우리 아버지 아직도 청바지 입고 다니세요. 청바지 입고 다니고요. 멋쟁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신체 나이 몇 살? 55살. 우리 엄마 신체 나이 99살. 아우, 심각하죠. 그러니까 웃는 게 얼마나 실없는 게 나아요. 동네에요, 바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보는 얼마나 바보냐면요, 애들이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동전을 놓고 너 뭐가 줄래? 그럼 걔는 꼭 50원짜리 집어요. 그 다음날 애들이 또 와서 놀려요. 야, 50원짜리가 줄래? 100원짜리가 줄래? 그럼 걔 또 50원짜리 짓습니다. 진짜 바보죠. 이걸 매일 지켜보던 슈퍼 아저씨가 있었어요. 야, 임마, 50원짜리보다 100원짜리가 큰 거야. 100원짜리를 가지고 오면 우리 슈퍼에 와서도 살 게 얼마나 많은데. 야, 이게 100원짜리야. 이제부터 100원짜리 골라? 했더니 얘가, 아저씨 알죠. 하지만 제가 50원짜리 대신에 100원짜리를 고르는 순간 애들은 정말 장난 안 칠걸요? 그럼 저 돈 어떻게 벌어요? 네, 똑똑한가 보죠.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웃는 사람들. 화가 나도 웃고, 짜증이 나도 웃고, 분노해도 웃고, 손해봐도 웃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없으시냐면요,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띠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때니까 8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시골에 있는 집 전답 다
정리해갖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돈을 딱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는 형님한테. 그리고 나서 우리는 도시비민이 됐습니다. 그 돈 갖고 서울에 와서 터잡고 살려고 했는데 도시비민이 된 거예요. 진짜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그 돈이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 돈을 다 아버지가요 사기를 잡는데요. 정말 그 우리 엄마가 그때 그 한이 돼갖고 위암 수술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도 그 한을 못 풀어서 지금도 아빠를 너무 미워해요. 그 치매 걸렸는데도 그 얘기만 해요. 그때 올라왔을 때 그 돈만 안 지켰어도 그 얘기를 지금도 몇십 년을 살고 사시는데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한데도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요. 야 사기만 당했으니 망정이지 강도도 당하고 도둑도 당하고 그 우리 엄마가 얘기해.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요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 있더래요. 저희가 어디 가서 안 죽나 싶더라고. 10년 동안 그게 아니셨는데 저희 가서도 안 죽나 해서 10년 뒤에는 먹고 살 애들하고 살아야지 싶어갖고 잊어버렸는데 치매 걸리고 나서 또 생각났어. 어떻게 치매 걸려갖고 네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 그래서 제가 요새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외할머니도 치매고 우리 외삼촌도 치매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치매니까 나도 치매일 수도 있잖아요. 가족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치매 걸리기 전에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미워하는 사람 만들어주지 말아야지. 용서하고 살아야지. 왜? 내 새끼들이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치매 걸려서 옛날 얘기 자꾸 얘기하고 아빠 미워하니까 자식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맑게도 못 알아듣는 어른한테 엄마 그게 아니냐라고 해도 그 무의식 패턴이 안 바뀌어요. 세포 켜켜이 쌓여있어요. 그 한이. 그게 수련을 하실 줄 알면 수련을 했을 텐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힐링했으면 그거를 드렸는데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엄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늙어야겠다. 그쵸? 웰빙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웰다이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겠다. 용서하고 살걸. 죽는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좀 더 웃을걸. 좀 더 즐길걸. 가족이랑 같이 있을걸. 걸걸걸 하다가 죽는다고 하는데 정말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잘 사는 방법이요. 무슨 운동으로 해서도 잘 살고 다 이렇게 내 얼굴을 바꿔서 얼굴이 펴서 인생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요. 우리가 정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면역을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웃음을 했잖아요. 여태까지. 또 있어요. 웃음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게 되면 저절로 웃어져. 이게 되면 저절로 웃어져.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는요 저절로 웃어지고요 웃는 복바가지가 됩니다. 근데요 요즘에 면역 챙기셨어요 하는 그 홍삼 선전 보셨어요? 면역 챙기셨어요? 면역 챙기셨어요 이런 광고 있잖아요. 그 면역 챙기려면 홍삼 광고예요. 그게 홍삼이 면역이 좋대요. 근데 홍삼 사 먹으려면 돈 들어요. 그쵸? 근데 감사는 돈 안 들어요. 웃는데 돈 드세요? 안 들어요. 감사는요 돈도 들지 않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감사할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가 나와요? 다이돌핀. 엔돌핀의 4,000배. 몇 배? 4,000배. 우와 놀랍지 않아요? 이야 감탄사 이야 이 순간 나옵니다. 다이돌핀 이야 우와. 지금 이 순간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웃을 때 NK세포라는 게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NK세포. NK세포는 내추럴 킬러의 역자예요. 뭐라고요? 내추럴 킬러. 자연 살상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몸에는 정상세포도 있지만 암세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암세포를요 얘가 NK세포가 찾아내서 죽이는 거예요. 항병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체가 생겼다 그러면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북한에서 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둔대잖아요. 근데 헌병대는 뭐예요? 가서 색출해갖고 처벌하잖아요. 딱 NK세포가 헌병대예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속에 있는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많이 웃으면 암이 낫는다, 암이 좋아진다. 그게 아까 노동현 교수가 한 말이잖아요. 이 NK세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웃다가 보면 이 엔돌핀도 생깁니다. 볼게요. 여기 암세포에 NK세포가 달라져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그래서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뭐가 한다? 웃음. 근데 이 웃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최원철 교수님이라고 건국대학교에 그 박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대체의학 예방의학의 선구자세요. 그분이 웃음 감사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당신이 암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암에 걸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감사가 좋은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이렇게 환자들한테 매일 감사를 처방하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사의 말을 천번하기로 마음을 드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말을 환자들한테 처방전으로 내리시고 본인이 외래 환자가 와도 감사합니다. 그쵸? 오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몇 사람 만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진을 돌면서도 1인실도 있지만 8인실도 있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내 환자가 아니래도 악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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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네. 이러고 다니시다 보니까 1000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0번. 1000번이 넘을 때도 있답니다. 이분이 암을 고치셨어요. 본인이. 감사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찡그리면서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과 자신감, 감사를 같이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의 분량과 행복의 분량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감사한 만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감사와 행복의 분량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요, 감사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감사를 아주 큰 걸 하려고 그러니까 못해. 그쵸? 근데 정말 작은 거. 작은 거. 사소한 거. 내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잖아요. 머리, 지금 눈을 뜰 수 있어서 볼 수 있어 감사하고, 말할 수 있어 입이 있어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어 감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올 수 있어 감사하고, 비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웃었으면 여기까지 잘 들어와서 감사하고, 그쵸?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걱정을 입에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해먹을까 걱정이야. 아우 비가 와가지고 장마철에 빨래를 안 만들어서 걱정이야. 어머 장마철이라 김치가 금치값이 돼서 걱정이야. 걱정이란 말은 입에 되게 많이 달고 살아요. 근데 감사의 말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죠. 대신에 바꾸는 거예요. 어머 장마철인데도 김치를 먹을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장마철인데도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다. 뭐 3일 말고 어때? 선풍기 틀어놓으면 되지. 생각을 바꾸면 즐거워지잖아요. 걱정이란 말 대신에. 어머 오늘 저녁에 뭐 해먹을까 걱정이야. 어머 해먹을 게 너무 많아서 좋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안 하고 너무 힘들어. 근데 이 말도 바꿔봤어요 제가. 힘들어. 어머 힘이 들어온다. 그쵸? 긍정적으로 바꾸려니까 바꿔지더라고요. 어머 힘들어. 어머 힘이 들어와? 그러면 아우 못 말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바꾸려니 바꿔지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니까 무조건 나도 모르게 억지로는 안 돼요. 근데 마음웃기가 되다 보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웃기의 기본이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요 사람 볼게요. 누구예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토크쇼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옛날 모습이에요. 지금 모습 아니에요. 지금 화려한 모습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요. 까만 흑인이잖아요. 100kg가 넘어요. 엄청 가난해갖고 누더기 감자소녀라고 불렸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결혼하지도 않은 부모 밑에서 미혼녀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사촌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14살 될 때까지 친척들한테 학대를 받았어요. 성학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미혼모가 됩니다. 이 사람이 여자 인생으로 봤을 때는 너무 최악이죠. 그쵸, 최악이죠. 나 같으면 얼굴 내밀고 바깥에 못 나와. 죽었을 거야. 또 대학생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자로서 이 사람이 최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토크쇼 여왕이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의 비결이 이거예요. 두 주에 아기 죽은 게 있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지나간 일이야. 끝났어. 근데도 계속 악재가 반복이 돼요. 끝난 일이 아니라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So what?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So what? 이 사람은 계속 그 말을 하면서 자기를 바꾸는데 어떤 말로 바꿨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참 좋다. 예, 아까 자기 자기를 자기 같은 자기가 자기들로 자기라고 하면 자기 같은 자기한테 자기라고 할 수 있어 자기? 했을 때 아무도 대답 못했잖아요. 그게 자기를 좋아하기가 힘든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요 자기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 우리가 웃는 거 좋은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웃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 웃기가 되면 웃기가 된다는 거죠. 마음 웃기가 되면 웃기가 된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지면. 여태까지 웃음했죠? 그 다음에 감사했죠? 칭찬하는 거 했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뭐에서 비롯되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존감. 한번 자기 한번 꼭 안아줄게요. 여태까지 살아온 나 한번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얘기해주세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참 좋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참 좋다! 나는 있는 그대로 내가 좋다! 네.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못 받아들인 거.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다. 그러면요,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식이 받아들여집니다. 남편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그럼 소통의 기본이 되겠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준을 세우지 않으니까 원하고 바라는 만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당연하지?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오늘 여러분들께서 얼굴을 펴야 인생이 펴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많이 웃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복바가지 만들고 복바가지 한번 만들어볼까요? 복바가지 복바가지 더 길게 복바가지 그 얼굴 옆에 친구한테 까꿍. 아유 좋아요. 이 까꿍 하시니까 웃으시는 분인데 까꿍의 뜻이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아 까꿍은요 가꿍이 변해서 가꿍 까꿍 된 거예요. 근데 그 가꿍은 뭐냐? 깨달을 각자의 팔공자입니다. 예, 네, 궁자를 우리가 깨달을 궁자 쓰잖아요. 그 인생에 비유하잖아요. 화살에 비유하잖아요. 인생을 깨달아라라는 뜻이에요. 까꿍 그러면 인생을 깨달아라. 그래서 어른들이 애기 태어나면 잼잼 도리도리 까꿍 하시잖아요. 잼잼은 재미있게 살아라. 도리도리 도리있게 도리를 알면서 까꿍 인생을 깨달으면서 살아라. 그럼 인생을 재미있게 도리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겠어요. 맞죠? 어른들이 옛날에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그래서 아기들한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까꿍 도리도리 잼잼 지혜 있으셨더라고요. 옆에 친구한테 복바가지로 까꿍 시작 까꿍.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즐거우셨죠? 예. 많이 웃으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웃음 가져가셔서 많이 웃음 연습하시고요. 웃음은 뭐다? 운동이다. 웃음은 뭐다? 운동이다. 어떻게 웃는다? 크게 웃는다? 길게 웃는다? 배워 온몸으로 웃는다. 한번 15초 길게 한번 다시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감사의 자리와 행복의 자리를 짓고 우리 마셔볼 거예요. 왼손에 감사의 자리를 듭니다. 왼손에 감사의 자, 오른손에는 행복의 자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섞어요.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 섞냐면 웃음으로. 뭘로 섞는다고요? 웃음으로. 한번 연습할게 해볼게요. 감사의 자리와 행복의 자리를 섞습니다. 자. 아. 하시세요.
축하하세요. 네, 많이 웃으시죠? 네. 우리 강사님께 박수 한번 크게 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강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